네, 간단한 복습입니다. ES6의 Destructuring. 예, 우리 이전에 했던 거에 컨스트에서 user first name, last name, log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ES5 방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first name 1에다가 얘를 불러오는 거고 last name에다가 얘를 불러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user에서 first name, last name, curly bracket. 이게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이죠. 물론 어레이는 또 좀 다릅니다. 볼까요? 밑에 있는 건 이건 어레이예요. 어레이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로빈 앤드류 텐 유저스에서 유저즈를 그대로 이런 식으로 어레이는 이렇게 스퀘어 브라켓 써서 디스트럭처링 할 수가 있죠.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리액트에서도 어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뭘 어떻게 쓰느냐니까 밑에 보면은 뭐 좀 긴 게 저는 this state list fiel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뭐 this state search term 있는데 이걸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const 해서 object니까 뭐라고 할까요? list 하고 search term 하고 equal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this.state 넣어주는 거죠. 이게 오브젝트 그냥 destructuring 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 빼버려도 되잖아요. 빼고 얘도 빼고 그죠? 그리고 또 뺄 거 좀 없나요? 저장을 하면은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